말이 잘못돼서요. 근데 다른 집게 왔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수거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직장에서 제 햄버거는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오레오 용기가 종이로 바뀌었습니다. 오레오는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나중에 먹을게요. 불편하실까봐 끼고 온 건데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와서 겁나 빨지만 해? DJ 윤동주? 구독자님들한테 간단하게 편지 써서 보내드릴 카드 10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수첩. 색깔도 예쁘고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첩입니다. 오롤리데이 제품이고 텐바이텐에서 구입했어요. 가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커버가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탄탄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이거는 오롤리데이 인덱스 스티커 다이어리에다가 붙이려고 샀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토이스토리 햄 제시 볼펜이고요. 스테들러 트리플러스 파인라이너 검정 색깔이랑 회색깔 두 자로 샀어요. 요거는 올드 채널 다이어리고요. 제가 그동안 일기를 안 쓰고 있었는데 7월이고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열심히 일기로 쓰고 하려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새 일기장을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핑크 색깔로 구입을 했고요. 그냥 완전 기본에다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의 다이어리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일기 열심히 쓸 거예요. 그래서 일기 쓰려고 귀여운 볼펜도 샀습니다. 지금 막 갑자기 미친 듯이 일기가 쓰고 싶은데 일단 밥부터 먹고 저녁에 일기 쓰고 잘게요. 카메라 순대에서 찍기 위해 행위들 누속해. 아니 내가 그거 안 한다. 설자씨 잘못되면 내 책임이잖아요. 뭐요? 아 사람 면은 때린 거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웃을 땐 그렇구나. 나 웃는 거 처음 봐요. 드라마에서 맨날 쓰레기 내 며느리가 너 무시하면 왜 안 돼? 왜 비싸?
비싼 데는 더 높은 데 있을까요? 내 사생활은 숨겨지고 다른 저분은 지금 시간은 6시 45분에서 이제 지금 46분으로 넘어갔어요. 3화일 걷기라고 제가 하는 운동이 있어서 그거를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 운동을 합니다. 워킹 옹앵옹. 광고 보고 운동 빡시게 한판 할게요. 조셉조셉 컬러 데스트라고 계량컵이랑 볼 세트로 되어 있는 쿠킹 도구, 조리 도구를 샀습니다. 조셉조셉이라는 브랜드 되게 유명하잖아요. 베이킹 하는 거랑 요리하는 거에 장비빨을 한번 세워보려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요거는 250ml짜리 계량컵입니다. 요거는 125ml짜리 컵이고요. 요거는 85ml짜리 컵이고요. 요거는 60ml짜리 컵이고 몇 cc인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어요. 스탠볼을 샀는데 스탠볼이 그 연마제라고 해야 되나?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 이걸로 만들어 먹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리랑 이런 걸로 다 바꿔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500ml까지 이제 계량이 돼 있는 볼입니다. 조셉조셉 로고도 다 박혀있고 여기 이렇게 재질이 좀 달라가지고 바닥에 놔뒀을 때 밀리지도 않아요. 요거는 채반이에요. 요거는 과일이라든지 샐러드용 채소 씻을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은 그거예요. 씻는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제가 집에서 그냥 저 혼자 먹을 거 만들어 먹는 편이라서 4.5L니까 베이킹할 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끄럼 방지 그런 패드가 있어가지고 밀리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딱 포개져가지고 보관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상을 길게 찍고 있는데 협찬 영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돈 주고 제가 샀습니다. 요거 제일 작은 티스푼은 5ml짜리 스푼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계란 사라다. 그냥 요거 퍼먹을 거예요. 저는 지금 자다가 일어났고요. 약간 지금 비몽사몽 상태에서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하는 제 친구가 도매해서 떼준 신발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쇼핑몰에서 파는 건 아니고요. CMNM 스튜디오. 제 친구 쇼핑몰
굉장히 힙하거든요. 힙하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이스. 야야. CMNM 버디. CMNM 구두를 샀습니다. 구두. 친구들이랑 커플 구두 샀습니다. 굽이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00원도 안 주고 샀어요. 저희 집 오븐이 작아가지고 크기 맞춰서 샀는데 생각보다 더 작네요. 이것도 쿠팡에서 구입한 믹싱볼 세트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인리스 볼에서 연마제가 묻어나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유리로 된 거를 샀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 믹싱볼이고요.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크기의 믹싱볼이고, 이게 완전 대짜. 제일 큰 믹싱볼입니다. 엄청 커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많이 크긴 한데, 그래도 안 깨지고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올해부터 외삼촌이 먼저 하도록 해. 너 죄송하지 않구나. 근무 준비 특혜 사건이야? 엄마 설명? 그건 아니고 조기 졸업했어요. 조기 졸업? 한국 고등학교도 조기 졸업이 돼요? 과학고면 보통. 오늘 점심은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는 어제 쿠팡에서 구입한 믹싱볼 세트 중짜 소짜입니다. 유리볼이라 가지고 되게 느낌 있고 그 블로그에서 많이 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 10개 만들었어요. 김밥 먹을 때는 위생장갑이죠.
나한 떨려. 이랑 수환이는 또 한 팀이 돼서. 너 미워? 날 있다고? 나도 너 미워. 누가 미워하래? 진짜 안 되겠네. 오늘은 오늘은 진짜 안 되겠네. 넌 그렇게 내가 있을 수 있을 거야.